저기 담이 씨, 담이 씨, 그만 말해주는 게 어때요? 네? 뭘요? 조카 같다는 말에 왜 기분 상한 건지 가르쳐줘요. 그게. 담이 씨, 알다시피 난 인간같이 보이려고 그럴듯하게 따라하는 것뿐이라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날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조카가 아니라 특별하다는 뜻이었어요. 100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그 누군가를 가족처럼 받아들인 적도 없었고, 그 말은 나에게도 용기가 필요했던 말이에요. 그 마음만 좀 알아주면 안 될까요? 자꾸 그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면 포기가 안 되잖아. 잠시 표정이... 아, 아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요. 말투는 좀 재수없긴 했는데 틀린 말은 없었잖아요.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. 지금이 제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. 취업보단 역사가 좋아서 역사학과에 온 거였는데 사람들은 자꾸 현실을 직시하라고만 하네요. 담이 씨, 내가 담이 씨를 위해서 보여줄 게 있어요. 아이치이, strange name, amazing shows.